저는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자마자 치는 게, 저는 이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해야 될지, 테이블이라고 해야 될지,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네. 하우스에서 거의 제일 큰 제일 커요. 제일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야, 이게 이제 중간에 딱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. 저희가 원래 원했던 건 보통 프랜차이즈 커피점 가면 좀 높으면서 원목으로 두껍게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잖아요. 그쵸. 네. 저희가 연애 시절에도 거기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책도 읽고 굉장히 좋아했던 공간이라 사실 그 공간을 집에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구조들을 짜고 하다 보니 그 긴 테이블을 놓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. 아일랜드 식탁이 좀 크고 넓으면 이 안에서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공부를 하거나 뭐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면서 이리저리 벌려놓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아.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신기한 게 조명. 이 등이 굉장히 신기합니다. 오토파이프를 이용한 그걸 운영해서 만든 그런 등인데 뭐 이 사이사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또 연결이 가능해요. 오토파이프는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 이거 계량기 측정하는 건 뭡니까? 그냥 장식입니다. 그쵸? 아, 난 또 이거 전기세가 얼마나 가고 막 이런 게 그냥 여기 찍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이게 그냥 장식인 거구나. 네,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아일랜드 식탁이 크게 있다 보니까 주방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이 싱크대 말고는 딱히 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딱 느낍니다. 그쵸? 싱크대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. 그럼요. 주방인 거예요. 주방에 11자 주방형. 얘도 싱크대고, 11자. 주방이고, 이거 필요한 부분은 또 여기에 다 있으니까. 그쵸. 11자 주방이 되는 거예요. 네네네네. 바로 이제 냉장고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. 저거 작은 주방은 아니죠. 그쵸, 예. 네. 여기 벽면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? 다이아몬드 모양? 별집 모양? 네, 별집 모양.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네요. 화이트 톤으로. 그 위에 조명이 들어가니까 이 벌집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서 빛이 떨어지니까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. 밖에서 보니까 타일이네요. 네. 맞은편엔 가벽과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설치, 갤러리 느낌을 연출했는데요. 옛것의 멋스러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이 아파트 처음 생길 때부터 지어진 이게 외관을 저희가 살리고 싶었거든요. 이 벽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여길 남기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래된 멋스러움이 있는데 이쪽을 좀 마감 처리를 하고 그림을 걸게 되면 말 그대로 뭐 고전과 현대에 어우러지고 좋네요. 예, 맞습니다. 주방 옆엔 음악 감상이 취미인 부부의 아늑한 거실이 자리합니다. 야, 한번 앉아봐도 되죠? 네, 여기가 저희 거실이고요. 아, 거실. 소파 굉장히 편합니다. 그 앞에는 꼭 트렁크 테이블 놓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일반 탁자보다는. 네.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인더스트리얼을 할 수 있어요. 네네네.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품까지 그러니까요.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. 라디오라든지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소품을 해놓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매니아시구나. 그렇게 느끼게 되겠어요. 그러니까 소품 하나하나에 이 집의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